자, 이렇게 2열에 앉아서 바깥쪽에 딱 보면은 뭐 카페 분위기. 자, 그리고 집에서 소파 분위기도 한번 연출해 줄게요, 시피님. 자, 이렇게 누울 수도 있지만,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자, 등판을 세우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누우면은 집에 소파 분위기. 자, 이런 공간이 카니발에 나오는데 뭐 비싼 호화, 럭셔리 뭐 비싼 거 할 필요가 있나?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뭐 찍고 있는 거야? 자, 안녕하세요. 미니벤저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바깥의 날씨가 겨울비, 겨울눈 내리는 것 같아요. 기상이 별로 안 좋아서 출고 전에 이렇게 유리막 코팅한 것이 좀 손님한테 인도하기가 좀 그래서 실내에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하이루프 아트원의 자랑이죠. 날렵함. 그리고 GFRP 재질이고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있는데 이 하이루프까지는 유성구 신동 하이루프 제주동에서 완성을 하고요. 안전검사를 받고 본점으로 넘어오면은 바로 실내 튜닝 및 차량 등록 그리고 고객님한테 출고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정말 안 좋아서 실내에서 아트원24 유튜브 채널 최초인 것 같죠? 맞죠, 심표현님? 자, 어쨌든 외장 쪽 ABP 컬러에 솔라 노블레스 반사 필름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실내에서 비치니까 좀 더 틀린 것 같아요. 아트원 하이루프는 물론 기아 순정 하이루프즘과 디자인도 전혀 다르죠. 그리고 특히 후석의 보조 제동 등도 기아 순정 하이루프즘과 구분이 됩니다. 물론 디자인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주제 안전성, 그리고 편리성, 그리고 가성비까지 담아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실내 쪽도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실내 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실내 쪽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늘 설명하지만 기아 순정 하이루프에는 만날 수 없는 새들부러운 컬러고요. 본 차량은 가솔린 9인승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의 특징은 바로 12.5인치. 이쪽에서 비추면 더 예쁘게 정말 화질 깨끗하다. 실내에서 보니까 맞죠? 네. 예. 그리고 시트는 순정 상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아트원에서는 뭐 이렇게 뭐 디럭스 리무진 시트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소 비용으로 튜닝하는 것도 권장을 하고 있죠.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뭐 열선 들어오고 통풍 시트 다 되는 거 맞죠? 예. 바닥 쪽은 좀 어두워서 잘 비춰질라는 모르겠지만 베이스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한번 다시 비춰주시죠. 순정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정말 깨끗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열 쪽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뭐 고금리 불황에 뭐 호화 럭셔리보다는 패밀리카 또는 업무용 차량으로서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간단한 튜닝만으로 즐길 수 있는 모습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2열 쪽에 바닥 쪽에는 평탄함인 요트 바닥 새들 브라운과 나름 잘 어울리는 로우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2열과 3열 그리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청결 유지도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출고 차량들이 요트 바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몸을 뒀다 모아줘 심피님 이럴 때 받쳐야죠. 예, 제 몸을 받쳐서 시트 포지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서 자, 앞보기 상태인데요. 바로 순정 상태의 넓은 공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트 포켓 그리고 목쿠션도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만은 그리고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그리고 2열 시트가 순정 상태가 아니죠. 아트원에서 조금 뭔가 편의성을 가미했는데 바로 한 레바로 전후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다. 부드러워. 그리고 좌우 이동이 됩니다. 한 레바로 좌우 이동 그리고 전후 이동이 되는 것이 아트원 회전 시트의 또 하나의 가미된 기능입니다. 물론 특허 출원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심표현님. 예. 즉 이렇게 브라켓을 하는 이유 깔끔하죠. 군더더기 없고 그리고 높이가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트원 회전 시트의
정말 장점입니다. 자, 회전시트에 가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회전시트 역시 설명한 대로 높이가 순정 높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회전시트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아요. 첫 번째는 아이소픽스가 있기 때문에 유아시트, 즉 엄마랑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 두 번째, 뭐 커피 한 잔 딱 뽑아서 서로 마주 보면서 카페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장거리 이동 시에 이렇게 3열에 앉으면은 2열의 회전시트가 되면 3열을 앞으로 조금 당겨주면은 이렇게 발을 딱 올리고, 그리고 팔걸이, 그리고 오른쪽에도 커블도 부분 팔걸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역시 3열은 등판의 각도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잠도, 정말 이 상태에 잠자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는 4명이 승차할 경우에는 2열에 2명이 이렇게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것이 회전시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심피디님. 자,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캠핑 시에도 유리할 수도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아트원에 개발한 2열의 회전시트, 이만한 제품은 아마 국내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어둡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자, 아트원에서는 너무 화려한 건 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은은한 아름다움, 센터민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의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원 컬러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트원에 자랑하는 것은 보이는 곳도 자랑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되어 있고, 보이는 곳에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 그리고 겨울철에 히터 바람이 골고루 실내에 뿌려지는 것이 장점이고, 가장 큰 장점은 뭐 잡소리죠, 심표현님. 예,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시에 잡소리가 없다는 것이 아트원의 큰 자랑입니다. 자, 이렇게 하이루프의 전체적인 디자인, 물론 기아 순정 하이루프진과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디자인만 다르다고 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죠. 좀 약간 어두울라나? 앞쪽에 모니터 한번 비춰주시죠, 심표현님. 앞쪽에 모니터 아트원의 자랑이죠. 현재 광고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화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심폐인데. 제가 광고 건너뛰고 올게요. 광고 건너뛰기, 이렇게. 지금 현, 어? 리모컨으로 해도 되는구나. 아, 제가 또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자, 비춰주시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 개인용 핫스팟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죠. 핫스팟만 열어주면은 언제든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기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안드로이드 모니터의 장점이고, 또 한 가지, 시동 시에는 전체 스피커로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는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조용히 영화 등을 감상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기능의 장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약간 어두울 것 같아요, 맞추신 표현님. 그래도 또 이해 좀 해주시고, 왜냐, 밖에는 눈이 펄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정말 자랑이죠. 여름에는 당연히 햇빛 차단, 열기 차단이지만 겨울에도 한기 차단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 그리고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루프나 주름식 커튼에 비해서는 개방감이 훨씬 좋고, 차단 효과도 천 재질보다는 이중 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거라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예상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심수님? 자, 어쨌든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화려함, 럭셔리함 보다는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차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쪽, 2열 쪽, 그리고 3열 회전시트 요트바닥 살펴봤고, 후속 쪽에서도 부연 설명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심피디님 카메라 잘 잡네. 후속에서 한번 비춰주시죠. 실내기 때문에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부의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뭐 저 정도로면 끝장나죠. 그리고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디복이 회전시트가 되어 있고, 바닥엔 요트 바닥, 3열에는 독립시트, 독립시트를 이렇게 등판을 뉘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열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장착되어 있고, 3D 매트 아래쪽에는 싱킹시트가 그대로가 유지가 되어
있는 말 그대로 2223 순정 시트, 9인승의 회전 시트만 적용한 거죠, 심피디님. 회전 시트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순정 상태 9인승을 유지하면은 본 차량도 아마 법인 차량일 텐데, 부가세 공제, 그리고 버스 전용도로, 그리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만일 패밀리카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아트원에서는 결코 화려하고 럭셔리함보다는 기본의 충실, 그리고 안전성, 즉 좌석들이 사실은 변경을 하면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죠. 자, 아트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순정시트를 유지해라. 뭐 황제 차박 시트 역시 인증을 받은 상태죠. 아트원에서는 시트 인증을 받지 않으면 결코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바깥쪽은 뭐 눈비가 오고 내일부터는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 아, 전화 벨소리 괜찮아요. 엔지 아니요. 그대로 갈 거야.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이 최우선이죠.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